모두들 털하입니다. 이거는 꽤 많은 분들이 웹툰과 관련 없는 과에 가 계신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이 진짜 많이 공감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제가 한 번에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일단 디폴트야. 여기 있어. 내 지금 전공이 웹툰과 무관한 거죠. 자, 이제 한 번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웹툰을 지금 현재 웹툰 원고를 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1번 이유가 지금의 전공 때문인가요? 이걸 물어봐야 돼. 저는 웹툰과 교수로 있잖아요. 웹툰 전공 교수로 있으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웹툰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엄청나게 세팅되어 있는 그 커리큘럼 안에서 웹툰을 안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가볼게. 웹툰과 전혀 무관한 전공을 갖고 있고 혹은 아예 대학 안 가신 분들 중에서도 계속 원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핵심을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 같지만 대학교 때 만화와 관련 없는 과라고 잠깐 느낌이 들었던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다른 학교, 다른 과, 다른 수업, 만화에 도움될 것 같은 수업 엄청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작가라는 직업을 가면 돌이켜보면 작가라는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조금도 쓸모없는 종류의 전공이란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루트가 여러 가지겠지만 웹툰을 가르쳐주지 않는 과에서 배운 걸로 웹툰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핵심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원고를 그리지 않고 있는 1번 이유가 최고의 장애물이 지금 현재 전공인가? 그게 아니라면 학교를 자퇴하건 계속 다녀서 졸업을 하건 전과를 하건 재입학을 하건 그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원고를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지 않고 있으면 웹툰 관련 학과를 가 있어도 문제가 커질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화의 신은 너무나 위대해서 만화라는 예술 형식은 너무나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만화라는 형식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궁금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지금 만화를 통해서 나하고 소통하고 있냐? 만화를 그리고 있냐? 이거밖에 없어.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알바를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전공을 하고 있고 어떤 종류 어떤 수준의 대학을 갔는지 같은 거는 만화는 절대 관심도 없어요. 하등의 관심이 없어. 김지훈님께서 예전에 우리 엄마 명언이 있죠. 공부할 놈은 전쟁 통해서도 공부한다. 만화는 위대한 매체입니다. 우리의 전공 따위 관심 없어요. 자꾸 했던 말 반복해서 미안해요. 만약에 지금 있는 전공의 과제나 수업들이 방해가 돼서 원고를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자퇴할 마음까지 있었는데 학점 좀 안 나오면 어때요? 그잖아. 아니면 자퇴 안 하고 다닐 거라면 그래도 학점 관련 해야죠 이라면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졸업장, 학점, 스펙, 원고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보통 그때 제일 나쁜 건 잠을 포기하는 거지만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무튼 중요한 얘기니까 세 번째로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웹툰 원고를 그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그 전공 때문이라면 그때는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아마 아닐 거예요. 만화과에 있어도 원고를 안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만화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전공인데 원고를 그려서 결국 데뷔를 한 저도 있고 정일이 작가님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원고를 그리고 계시면 돼요. 나중을 위해서 실제로 대학교의 졸업장이라는 것이 이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 자격 증명이잖아요. 학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을 위해서 갖고 계세요. 그 졸업해가지고 쟁여놓으면 뭐 어머니 아버지도 안심시켜드릴 수 있고 내 마음도 안심하고 좋지 뭐. 꼭 배수의 진 친다고 여기를 관두하지 만화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땡입니다. 땡. 만화를 못 그리게 하는 여건이라는 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전공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건강이나 잠, 시간, 알바 요거는 확실히 좀 타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적어도 무슨 전공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돼서 원고를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김지훈님께서 만화가에 있는데도 원고를 안 하는 건 뭘까요? 그건 이제 비슷하지. 난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만화랑 관련 없는 전공에 간 사람이랑 비슷해. 만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난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착각한 상태로 온 경우도 있죠. 아니면 온 다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그게 뭐 문제야? 만화과 왔는데 마음 바뀌었어.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될 거야. 마음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 도장을 깨러 다닐 거야. 그럼 만화 안 그릴 수 있지 뭐. 죄송합니다. 무리수였네요. 암튼 결론은 그겁니다. 전공이라는 것은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지만 만화를 못 그리게 막는 요소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